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리는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곧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 6시 24분에 발사될 예정인데요. 사이언스 투데이는 지금부터 YTN 본방송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 실황과 해설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비상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저기 출입 통제 팻말이 서 있는 곳 너머에 나로 우주센터가 있고요. 그보다 더 안쪽 산쪽을 산길을 타고 가면 누리호가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뒤 발사되면 누리호는 지금 보이는 산을 훌쩍 넘어올라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우주센터 인근 통제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경찰은 누리호 발사대로부터 반경 3km 외부인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변 바다와 하늘길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 차례 발사가 중단됐던 터라 발사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이곳은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감도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누리호 발사 준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발사 준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시간에 걸친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끝났고요. 이 누리호를 받치고 있는 기립장치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 시스템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발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어제 발사를 불과 3시간 앞두고 누리호의 비행 준비가 멈췄습니다. 발사대의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 통신 장비의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밤샘 점검 끝에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은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날씨 역시 바람만 약하게 불 뿐 맑고 쾌청한데요. 다만 어제 보셨다시피 누리호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기까지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무사히 6시 24분 발사되면 누리호는 18분 58초에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실용위성을 싣고 우주비행에 나서는 누리호가 과연 위성을 재궤도에 잘 올려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성공한다면 누리호는 이제 실전 발사체로서 그 기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1시간 반 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교신을 마치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누리호 발사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고흥 현지에는 응원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힘차게 솟아오르길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발사 시간이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누리호 발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곳 전망대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돗자리를 깔고 태극기를 흔들며 발사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이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을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이 고흥 지역 곳곳에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바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누리호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육상인 인원과 차량 이동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해상에선 비행 방향 폭 24km, 길이 78km 면적에서 선박 이동과 조업 등도 금지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누리호 발사대와 15km 정도 떨어진 이곳 전망대가 누리호의 비행 모습을 볼 수 있는 명당입니다. 거리는 꽤 있지만 두 지점 사이엔 바다만 있어 나로 우주센터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해무가 없고 구름도 적어서 누리호가 하늘로 솟는 장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당시에도 전국 각지 시민들이 이곳 전망대를 찾았는데요. 이번 누리호 발사는 실용위성이 탑재된 사실상 첫 번째 실전 발사인 만큼 시민 모두 누리호가 우주 궤도에 도달하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YTN 오순열입니다. 이처럼 누리호 발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의 교신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지상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첫 교신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누리호 발사가 연기되면서 연구진들의 걱정도 좀 많았을 텐데, 자, 위성과 교신 준비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국내 첫 교신이 이뤄질 이곳 지상국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1층에 지상국이 있는데요. 현재는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최종 예행 연습을 마친 연구진들은 어제 누리호 발사가 연기되면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발사가 재개되고 위성 상태가 양호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호가 힘차게 우주로 날아올라 임무를 완수해주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 기준은 실용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 지상국에서 교신하는 위성은 맨 처음 분리되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위성으로 레이더 영상을 활용한 전천후 지구 관측과 각종 위성 핵심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발사 30여 분 뒤 오후 7시쯤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남극 세종기지에서 처음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사 1시간 30여 분 뒤인 오후 8시쯤 위성이 이곳 국내 지상국 상공을 지날 때 첫 교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초기 교신 결과를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누리호에 실려있는 위성은 7기가 더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우주날씨 관측용 군집위성인 도요샌 4기와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큐브 위성 3기입니다. 이들 위성에 대한 교신은 위성을 제작한 연구기관과 각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식 위성 교신 결과를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이상으로 발사가 중단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제 잠시 후 6시 24분 3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마련된 YTN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전해주시죠.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오후 발사가 진행됩니다. 자, 발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호성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발사까지 시간이 한 40여 분. 네. 예,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자, 연료 산화제 충전은 완료가 됐다고 방송이 나왔죠. 네. 예. 아니, 근데 잠시만요. 지금 방송이 또 나왔습니다. 네. 예. 이거 뭐 기립장치와 네,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네, 기립장치가 완료가 됐다라는. 아, 철수가 완료됐다. 네, 완료가 됐다.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아까 한 5시 15분쯤에 네. 방송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립장치 철수를 시작했다는 방송이 나오고 지금 한 30분도 안 지났어요. 예, 예. 원래 한 30분이 아, 걸립니다. 그 정도? 네. 예. 그래서 기립장치 철수가 지금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예. 요거 지금 뭐 계획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건가요? 한 5분 정도 지금 좀 저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 정상적입니다. 예, 아, 지금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예, 예. 예. 그리고 아마 그동안에 또 이제 그 저희가 완전히 그 연료하고 충전되고 그다음에 저온 헬륨가스도 충전이 되고 예. 그러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이제 날씨 데이터 이런 것에서 이제 풍속 풍향 뭐 이런 걸 다 조정 그 수집한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중 경감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용해서 그 발사체가 하중을 가장 적게 받는 위치로 자세를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그 중요한 그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은 다 이제 업데이트가 다 돼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발사대 지금 이 시각 현장 화면인 네.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기립장치는 모두 철수가 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예, 모습을 그리고, 봤을 때? 네, 철수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게 네 개가 이제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 개가 보이시죠? 연결되는 게 아, 발사대고.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지금 누리호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네 개의 오른쪽에 지금 다리 4개가.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사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이륙하면서 동시에 네. 그것이 이제 철수가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떨어져 나가요? 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저희가 이륙하면서 그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예, 예, 저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저거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엄브리칼
밀리칼 코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같이 연결하는 그러한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륙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고 없기 예. 때문에 빨리 그 분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륙 전에 그 동시에 그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한 그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각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모습을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오른편에 보이는 모습은 낭도 방파제 앞에서 촬영한 네. 예, 현장 화면이고요. 네. 지금 왼편에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현장 화면. 네. 예, 지금 바로 발사체 근처에서 촬영한 그쳐서, 예, 예, 화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기립 장치는 철수가 완료가 됐고요. 네. 계획보다 약간 5분 정도 네. 이게 준비 작업이 네. 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좀 뭐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 예, 이렇게 예.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서 지금은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큰 문제 없이 예. 넘어가서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박사님 지금 네. 나로호가 이제 서 있는데 네. 저렇게 이제 반듯하게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연기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저거는 뭔가요? 예, 저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산화제를 충전하고 또 이제 폴징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제 계속 공조하기 위해서 그 가스를 보내고 저 부분은 또 특히 그 산화제가 압력을 하면서 우리 그 산화제 같은 것들이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배출이 되고 증기가 되는 겁니다. 아, 네네. 산화제가 연료와 이제 합쳐져서 네. 우주 공간에서 추진하는 그런 네. 추진제 역할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그 액체 산소가 지금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저거 지금 계속 주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아. 모자라면은 이제 계속 보충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발사 예. 직전까지 계속 주입하는 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6시 24분이 되면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나섭니다. 네. 기립 장치는 모두 철수가 됐지만 지금 발사체는 반듯하게 서 있네요. 네, 네 예, 반듯하게 그 저희가 서 있고 밑에 이제 그 잡고 있는 바닥에 예.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저희가 예, 픽스처가 있어서 그걸 잡고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제 저희가 엔진이 점화되면은 점화되고 한 4초. 예. 4초 후에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이 출력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 4초 후에 그것을 다 이제 해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저 다리 같은 것들도 예. 다 해제가 됩니다. 동시에 그것이 다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이제 이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기립 장치가 이제 다 철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떤 절차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계속 그런 공조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조라는 것은 이제 저희 그 유압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 그 액체 질소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폴징을 갖다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계속 넣어준다? 네, 계속 그것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 예, 계속 그것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발사 10분 전이 되면 자동 운용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때는 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장소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예. 우리 그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아, 점검을 또 한 번 하는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은 더 보충을 하고 액체 산소나 아니면은 연료, 아, 산화제나 압력, 연료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되면은 그다음에 예. 이제 저희 이륙이 네. 되겠습니다. 자, 지금 6시 24분 발사가 약 30분 정도 네. 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발사를 앞두고 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서 있는 모습을 네. 예, 현장의 화면을 함께 예.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연기는 이제 산화제를 계속 충전을 해주고 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충전된 산화제가 계속 기화하는 예, 기체로 변하면서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발사 10분 전엔 자동 운용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6시 24분에 우주로 솟아오르게 네. 됩니다. 예. 자 지금 발사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민분들이 주변 해변가에 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예. 자 지금 저렇게 방파제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멀리서 촬영한 모습도 보이고요. 네. 시민분들은 이제
저 발사대 모습을 쉽게 보기는 어려우실 텐데 네네. 아마 산 너머로 저 누리호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눈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발사가 된 이후에. 예,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그 날씨가 좋으면은 저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자세를 좀 바꿉니다. 저 이제 조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하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킥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자세를 바꾸는 예. 그러한 것까지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발사를 하게 되고요. 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단 하고 2단하고 분리되는 그러한 예. 시점 한 2분 예. 정도 후에요. 그런 시점은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TV로 카메라로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단하고 이게 분리됐다는 것은 그 중간에 분리되면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리트로 모터라고 그러한 이제 화약이 이제 거기서 터지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한 8개 정도의 그 연기가 이렇게 하얗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분리가 됐다 이런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리호 바닥 부분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옆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네요. 누리호를 네. 옆에 예. 이렇게 예. 발처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잡고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기 밑에서도 하얗게 연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저것도 예. 뭐 산화제라고 아니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발사하기 바로 직전부터 이제 그 물을 뿌리게 됩니다. 아, 물을 뿌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온도를 갖다 이제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 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그 연소되면서 나오는 불꽃이나 여기서 나오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을 또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발사가 될 때 진동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 현장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정말 좀 상당합니다. 몸으로 굉장히 느껴질 것이고요. 여기서도 다 충분히 다 느껴집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제 데서는 산 많이... 건너편에 네.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그 진동이 느껴질 예, 정도일 진동이 느껴질 것이다. 네. 아, 그렇군요. 직접 느껴보고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6시 24분에 발사가 되면 아까 1단 분리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연기가 화약이 터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페어링 분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저기 지금 3단 로켓의 예. 모습이 보이는데 페어링이 어딜 얘기하는 건가요? 네, 페어링은 지금 1단하고 2단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어서 그것이 이제 저 그 제일 꼭대기 부분이요. 아, 예. 아,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페어링 제일 꼭대기 제일 부분에 위에? 이제 예, 페어링 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분리가 되는. 저게 어떤 식으로 예.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 그것도 상당히 쪼개지면서 이게 동시에 예. 이것이 갈라져서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큰 그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누리호가 발사대 서 있는 현장 화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자, 3단 로켓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일단 1단 로켓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네. 예. 예,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로켓이 한 발사 이후에 한 2분 정도 지나서 네. 예. 2분 정도 지나서 분리가 되고요. 네. 그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네. 설명해 주셨고요. 예, 예. 근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화약이 터지면서 연기를 볼 수 있을 거다. 있다. 예. 예. 지금 저기가 1, 2단 사이 정도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저 누리호 맨 꼭대기 부분에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페어링이고 그 네. 페어링이 이제 3분 54초 뒤에 분리가 됩니다. 예. 그 안에 위성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 안에 위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페어링을 일단 덮고 가다가 분리를 하는데 예. 일단 덮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이게 초반에 가장 그 저희가 이제 한 그 이륙하면서 한 1분 그 정도가 가장 그 압력을 많이 받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저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아마 아나운싱도 될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인 거죠? 예예. 예, 지금 페어링 예. 지금 글자 써 있는 저희까지 다 페어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로 예. 지금 네, 아래 부분에 예. 글자가 써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공기가 없고 공력과열이나 이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 페어링을 이제 떨어뜨리게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그 3단하고 2단이 같이 이제 비행을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일단 발사할 때는 저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는 모습으로 네. 발사하잖아요. 네, 네.
압력이나 이제 뭐 그런 불꽃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보호하기 네. 위해서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러한 부분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나오고 있는 하얀 연기는 이제 산화제가 기화하는 것으로 네. 추정된다. 근데 우주 공간에 가서 네. 아까 봤던 그 페어링이 이제 분리가 되면 반으로 쪼개지면 그 안에 위성이 들어있다는데 그럼 위성을 드러낸 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괜찮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왜냐하면은 그 우주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예. 안전하고 어떤 저항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동시에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네. 이제 페어링을 분리해서 네. 예, 네. 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은 페어링 분리를 한 이후에 2단 로켓까지 분리가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그러면 그렇게 분리되는 로켓이나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떨어지는 겁니까? 예, 공해상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필리핀 바로 옆에 공해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이거는 조금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안전한 겁니까? 그 미리 그 예. 부분이 다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런 쪽에 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어떤 그 만약에 그것이 어떤 민가나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안 되겠죠. 저희가 피해서 예. 예,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에 떨어질 공해상에, 예. 것이다. 예. 자, 그러면 2단 로켓까지 분리된 이후에 자, 3단 로켓이 목표 지점으로 가는 거죠. 네. 자, 박사님,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3단 로켓이 지금 화면이 여러 개잖아요. 네. 예, 지금 큰 화면이 나오는데 네. 3단 로켓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태극기가 붙어 있는 곳도 태극기 보이는데. 태극기 바로 그 위에, 예, 그 예. 부분까지로 보여집니다. 태극기 붙어 있는 바로 위에.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페어링 지금 저 앞에 씌워져 있는 부분부터 네. 해서 태극기 아래까지. 네, 태극기 바로 위. 아, 바로 위. 예, 예. 그러면 페어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위에 위성이 달린 상태로 네. 그러면 지금 저 높이가 아파트 한 15층 정도 높이라고 하는데 네,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네. 예, 마지막에는 굉장히 짧은 부위가 남게 네, 되네요. 3단만 남게 되는 거죠. 아, 예, 3단도 그래서... 앞에 페어링이 없으니까 앞에 부분은 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3단 위성, 자, 페어링도 분리된 3단 위성이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는 한 13분 정도 걸린다고요? 네, 3초? 예, 한 그 정도가 걸리게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550km까지 이제 고도? 됩니다. 예, 예. 고도 550km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위성을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분리하게 됩니다. 예. 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이제 고도 550km 지점에서 분리를 네. 하고요. 자, 이어서 네. 큐브 위성들도 이제 7기가 같이 실려 네. 있잖아요. 예. 예. 이거 분리하는 데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까? 그것을 분리하면서 저희가 같이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을 일어나지 않게끔 예.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그다음에 저희가 20초씩 그 간격을 두고 예. 그다음에 위치도 바꿔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분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시간에 20초씩 간격을 두고 큐브 위성을 7기를 이제 순차적으로 분리를 한다. 네네.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또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중요한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이번 발사에도 그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도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앞으로 그렇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큐브 위성까지 그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자, 그러면은 누리호의 임무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위성을 이제 다 분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리호는 거기서 임무를 이제 완수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예, 거기까지 한 저희가 그 18분? 18분 한 18분 50몇 초 뭐 이 정도 걸리는 거죠. 예, 예, 예. 18분 58초 뭐 이 정도 걸린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큐브 위성까지 분리하고 난 누리호 3단 위성도 3단 로켓도 바다로 떨어지는 건가요? 큐브 위성까지 예 그렇습니다. 나서. 다 분리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예. 예. 자 박사님 지금 어느새 시간이 5시 5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현장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예. 지금은 어떤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그 계속 공조나 그런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라인들 이런 예. 것에 이제 진공을 계속 저희가 이제
주입을 하니까 그 진공들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저희 그 레인지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 그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아니, 어떤 저희가 이제 그 교신이죠. 저희 지상국하고의 그 통신이 잘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는군요. 예, 그러한 것이 아주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또 저희의 그런 그 내부적으로 그런 방위각을 측정하고 방위각을 정렬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누리호가 서 있는데 뭐 각도를 맞춘다거나 네. 지금 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자기가 프로그램된 그런 하중경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하중경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올라가다 보면 바람도 불고 하니까 예, 그거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방위각이나 그런 것을 설정을 해서 그 준 것입니다. 아, 예, 만약에 것입니다. 바람을 뭐 직각으로 맞으면은 압력이 세지니까 이런 네. 것들을 좀 피해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이제 바람을 가만히 서 있으면 바람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서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그 파중이 경감되는 방는 위치로 그렇게 예. 방위각을 잡고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한 30분 정도 뒤면은 누리호가 네. 예, 우주로 솟아오르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기립장치도 전부 철수가 됐고요. 그리고 네. 연료와 산화제도 충전이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한 4개 정도 이제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네. 꽂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지금 주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충되면 계속 주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체크하는 게 이제 발사할 때 저 회수 시스템이 회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인지 그것도 이제 확인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 시스템이요? 저게 제대로 저게, 떨어져 나가나를 보는 그렇죠. 예, 분리가 되는 제대로 분리가 되느냐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일단 엔진이나 이런 데 그 연료 라인 이런 것을 갖다 금방 그 우리가 그 저 연소하면서 점화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다 연료 라인 이런 것이 다 이제 진공이 되어 있는지 예.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라인을 통해서 네. 저 일종의 배관 역할을 하는 네. 건가 보죠. 예. 산화제도 들어가고 있고 네. 연료도 계속 충전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예. 계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점화하기 바로 전까지 예, 그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분리가 돼 분리를 시키고 예. 우리 자체의 그 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해 가지고 예. 이제 이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그 헬륨 가스를 주입하는 그 밸브를 제어하는 네. 장치에 이제 이상이 네. 생겨가지고 발사 하루가 연기된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요 부분도 지금 다 무리 없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내부에 헬륨 가스가 다 지금 주입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인 예, 거죠. 지금 다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항상 지금 전에 저희가 앞에 했던 것처럼. 이를 발사 자동 운영 중간에도 다시 한번 그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했던 것들을 그래서 예. 제대로 다 밸브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고 시그널이나 이런 신호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을 다 한번 검토를 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0분 동안 이제 그런 작업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점화가 됩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해질녘에 발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알려드립니다. 위성 예 잠시만요. 지금 또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발사 전 준비 점검이 진행되겠습니다. 예, 발사 전 준비 점검이 진행됩니다. 네, 이런 예, 안내 그렇죠.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네. 뭘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로 그 발사했을 때 그 우리가 발사 자동 운영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예. 어떠한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체크를 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예. 자동 운영 시스템과는 또 다른 건가요? 아직 그 단계로 그렇죠. 아직 그 단계로 겁니까? 가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는지 그거를 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가 주입되고 그랬을 때 제대로 예. 주입이 될 건지 예. 아니면은 그런 그 우리 저기 그 레인지 시스템하고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다 되고 있는지 관제센터와 이제 누리호 네. 사이에 통신이 제대로 되는지 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확인하고 나면 이제 발사 10분을 앞두고 자동 운용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예. 6시 24분에 발사한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자막으로 그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해질녘에 발사를 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이제 주 탑재 위성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목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6시 24분 전후로 30분이 발사 가능 맞죠. 시각이다. 네. 예, 요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예, 왜냐하면은 그 거기서 요구 사항이
어떠한 궤도에 들어가야지 그 태양 에너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서 그 발전 정상적으로 운영을 예. 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그 바로 전개해서 우리가 태양과 직접적으로 항상 그 받아볼 수 있는 그 태양 동기 궤도 안에다 그대로 예, 예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아주 여명 황혼 궤도죠. 예, 우리는 말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 예, 마침 그 시간이 예, 우리 저희가 비슷해서 예. 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네네. 궤도라는 말 같아요. 네네. 제가 볼 때 예, 예. 예, 그래서 항상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것, 예. 궤도인 거군요. 네네. 예,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이 카메라가 아니라 레이더를 통해서 지형 예. 관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영상 레이더로 하기 때문에 광학이 아니고 영상 레이더. 광학은 사실은 보게 되면은 이제 지상에 구름이 있으면 못 보고 또는 뭐 남극 같은 경우도 다 하얀면은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아, 이런데 예, 저 이 그 영상 레이더로 이렇게 쏘게 되면은 그러면 구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지상을 이제 관측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예, 영상 레이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발한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그 이제 분해능이 한 5m 정도 그 정도로 예. 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고 아, 또 한 번에 5m 높이 정도 아니 5m가 끝까지 구별한다는 거죠. 아, 예, 지상의 5m 정도 크니까 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별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한 번 할 때 한 440km 그 정도 반경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넓게 그런 예,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넓게 관측해야 되는 예. 그런 뭐 산림지형 이런 네. 것도 관측을 해서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 레이더가 전력 소모가 많아서 네. 그래서 태양 전지를 사용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 빛을 계속 받는 그 궤도에 예. 올려야 된다. 네, 그때부터 바로. 예. 예. 근데 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오후 6시 24분경이다. 네. 예,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한 20분쯤 뒤면은 자, 우리 기술로 네.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나섭니다. 자, 박사님. 이거 이제 발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뭐 헬륨 가스 얘기도 하고 산화제 얘기도 하고 뭐 연료 얘기도 네.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듣는 것처럼 예. 여러 가지 설명을 며칠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네. 이게 우주 공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비행하기 위해서 이제 엔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엔진을 이제 작동시키려면은 저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료를 태우려면은 산화제가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산소죠. 산소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액화 물로 예, 만들어서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화로 하게 되면은 그건 너무나 양이 많아지고 그 압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그것을 그 많은 양을 그래서 저것이 저희가 지금 이제 2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않습니까? 1단이.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 1단이 그 소모되는 게 저렇게 굉장히 큰 탱크가 2분 만에 모든 연료를 다 소모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1단이요. 네. 지금 첫 번째 밑에서부터 예. 첫 번째 보이는 네, 예, 밑에서부터 첫 번째 보이는 그 보이가 1단 지금 빛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연기가 네. 계속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네, 예. 그 정도로 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가장 길죠. 가장 길는데 1차 로켓이 네, 1차 1단 로켓이. 1단 로켓이 가장 길고 그것이 이제 한 2분 정도에 완전하게 다 연소가 돼야 되는 2분 만에 다 타는 네, 모든 게 그 많은 예. 연료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주로 가게 되면 이게 압력이 없으니까 네. 계속 산화제가 연료와 함께 반응을 해서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서 이게 타야 되는 거잖아요. 엔진을 예, 태워야 같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주 그 배율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그 산화제하고 우리 연료하고 예. 그 배율을 잘 해서 최적 배율로 해가지고 연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러면은 산화제를 지금 연료 있는 대로 계속 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산화제하고 이게 섞는 거죠. 섞어서. 섞으려면 근데 우주로 가면 이게 압력이 없으니까 네. 누군가 밀어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네.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 뒤에서 누가 있는,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헬륨 가스가 그 저희가 이제. 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헬륨 가스를 네. 누리호에
주입을 했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외부에서 헬륨 가스를 넣는 과정에서 밸브가 이제 원격 제어가 안 되는 안 부분이 예. 발견이 됐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된 상태고요 예. 자 그리고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간 이후에 통신이 잘 되는지 관제센터에서 네.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네. 없다 예. 다 확인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연구원분들은 다 어디 계신 거예요 어제 밤 저는 지금 다 이것을 지금 예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다 보면서 또 각 그 맡은 그런 그 분야를 예. 그 보면서 지금 최대한 그 안전하게 그 예. 이륙할 수 있도록 예 운행 예,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90년대부터 네네. 그렇죠. 이 예. 발사체 관련된 네. 연구를 꾸준히 해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발사체 발사한 그 순간도 여러 번 이제 하셨을 텐데. 네. 자,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 분들 네. 좀 마음이 어떤가요? 글쎄요, 저희는 모두 다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 큰 문제 없이. 임무를 완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거 하면서 예.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이것을 개발하면서 했던 것들이 많이들 생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빨리 저 우리가 만든 그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이륙을 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보고 싶을 겁니다. 아, 박사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에 세워져 있는 누리호 현장 화면을 함께 보면서 박사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발사 시간까지 20분도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것 같고요. 예, 그동안에 저희가 확인할 거나 이런 것들은 준비는 다 이제 거의 완료가 됐으리라 판단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성공해서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발사 장면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YTN과 함께 발사 장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YTN 스튜디오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긴장감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발사의 의미와 또 앞으로 우리 우주 개발의 과제까지 또 취재 기자 전문가와 함께 계속 이어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 발사하는 상황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두 기자 그리고 국민대 기계공학부 곽신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현장에서 김대현 기자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기립대는 빨리 철수가 했어요. 한 4, 5분 정도가 빨리 철수가 됐고 연료 주입도 조금 빨리 된 것 같았습니다. 발사 시각은 뭐 24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혹시 좀 당겨진다거나 그러는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 약속된 시간이고 그 정확한 550km 고도에다가 예. 위성을 투입하기 위해서 다 맞춰져 있고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문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누리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발사 2시간여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정확히는 3시간 전이 네, 예, 3시간여 전에 네. 문제가 발생해서 발사가 정지됐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누리호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누리호에 연료나 산화제 또는 헬륨 같은 걸 집어넣어주는 밸브가 있고 네. 또 그 밸브를 자동으로 외부에서 컴퓨터 두 개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그 통신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누리호 기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외부의 설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런데 예. 그 설비를 가동해야지만 누리호가 발사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 통신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를 바꾼 겁니다. 예. 그 작업이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4, 5시까지 그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먼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고 그 뒤에 점검을 한 6차례 정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예. 그래서 오전 11시에 발사관리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네. 11시 반쯤에 오태석 과학기술부 1차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예. 발사한다. 예. 발사 시각은 6시 24분이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저희도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 자, 5분 정도 뒤면은 이제 자동 발사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지난해에도 느끼셨을 텐데 계속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로 자, 뭐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다?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그냥 딱 중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여성 연구원이 종합 상황실에서 각 단계마다 예. 발표를 그 안내 메시지 안내 메시지를 예.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들이 각각의 과정에서 오늘 낮 동안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발사 준비를 하는 발사 운영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마다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발사도 똑같습니다. 예. 발사 그리고 몇 초 뒤에 무슨 멘트가 나오고 다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예.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가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예. 발사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나로우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네네. 또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정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1차 때였습니다. 예. 뭔가 문제가 또 생긴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과정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시간 계산이 돼 있었고 예. 또 과정마다 거기에 맞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들이 하나가 뭔가 중단됐다고 한다면 예.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앞서서 이제 많은 발사 과정 속에서 2초 전에 중단됐다는 경우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도 정말 발사하기 직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계속 네.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발사 알려드립니다.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이고 누리호 네. 발사 전 준비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예. 현장에서 계속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2초 전까지 어떤 발사의 정지나 또 취소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면 우리 누리호 마지막까지 좀 변수들을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발사 전에. 그게 그 예기치 못하게 예. 어디선가 이제 이렇게 신호를 주고 받잖아요. 어제도 네. 어떤 신호를 주고 받는데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도 전기가 이렇게 통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홀딩이 되고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연구진들도 예. 생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다 그거는, 이렇게 말을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기 쪽을 좀 다뤄보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요. 예. 지금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예. 어디서 누수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이 갑자기 예. 원하는 압력이 안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문제 아니면 큰 문제 없을 거로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사 후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으로 가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역시 제일 큰 거는 어디서 구멍에서 새는 겁니다. 네. 네. 그 이기적인 경향이 예. 생기는 거. 예. 네. 예. 자, 이런 얘기하는 것 좀 언론은 좋아하잖아요. 몇 번의 위기가 있을 것이다. 뭐 한 4-5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네. 예. 14분 정도가 되면 발사 자동 운영이라는 과정이 돌입이 됩니다. 2분입니다. 그때는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의 작동이 있었지만 예. 10분 전에는 사람의 작동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예. 사람으로 인한 뭔가 오류를 배제를 하고 예. 컴퓨터가 자동으로 뭔가 신호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발사 자동 운영입니다. 예. 그때는 뭔가 시그널이 주고받는데 신호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원래 요구했던 신호에 정확한 답이 안 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발사가 중지가 됩니다. 예. 그런 과정까지를 다 거쳐야지 예. 10초부터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1단이 지금 4개의 75톤 엔진이 묶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0톤 추력을 내고 있는데 예.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이 처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1차 발사를 할 때 사람들이 연구진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뜰 때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기술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첫 번째 고비였는데 1차 발사, 2차 발사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주로 올라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단이 분리가 되고 2단이 예. 점화가 되고 다시 2단이 분리가 되고 3단이 점화가 되고 마지막으로 목표 궤도에 도달한 뒤에 위성이 차례대로 제대로 사출이 되는 것. 예. 그런 가지 한 5가지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지 예. 나로우의 세 번째 도전은 누리호 발사 10분 성공합니다. 전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전. 사람의 예.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요. 네. 이제 누리호가 예.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중요한 순간이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는 모르지만 계속 이제 시그널을 주고받고 센서는 작동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엔진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컴퓨터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순간, 1단 엔진이 과연 잘 작동을 하는가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이 가장 우려했다라고 했는데 예. 어렵다면서요 그 기술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 추력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동시에 불이 붙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두 개 두 개씩이 대각선으로 해서 서로 약간의 예. 시차를 두고 분산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동일한 힘을 받아서 떠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1차와 2차 때 너무 자연스럽게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차도 엔진은 비슷한 걸 썼고 그 기술은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 2단 엔진도 뭐 분리도 있어야 될 그렇죠. 것이고요. 1단 예. 페어링 분리, 2단 이런 식으로 예.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누리호는 저는 긴장을 했지만 차분하게 지금 박차고 우주로 올라갈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그 현장에서의 방송은 없습니다. 일단 자동 운영이 들어갔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카운트다운 1분 전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게 될 텐데. 자, 그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이상 없어 보이죠, 지금? 예, 현재 없어. 이상이 예. 없습니다. 저 예. 하얀 기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건 발사 직전까지 계속 엄빌리컬이 연결된 상태에서 발사 직 전에 이제 예. 연결이 해제되고 예. 솟아오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잘 솟아오를 것으로 믿습니다. 솟아오르고 난 뒤에는 어떤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1단이 점화가 돼서 솟아오르고 나면 네. 1분여 정도가 지나면 중요한 물리학적인 유체역학적인 그런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예. 그게 동압점이라고 부르는 데인데요. 예. 예. 그 유체,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그 동체 주변에 기류가 가장 압력이 가장 그 최고치에 달할 때를 동압점이라고 부릅니다. 맥스큐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부분을 지나야지만 기체가 안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그 기류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만 예. 동압점을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기체가 안정이 돼서 목표 궤도로 그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비 1분여 정도가 1분여. 지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장래 연구 여자 연구원께서 그 예. 부분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현재 누리호 발사 자동 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유. 예, 간결하게 진행 중이라고 예. 지금 다행입니다. 예. 예. 자 교수님 그렇다면 그 동압점, 네. 예, 동압점을 잘 극복하는 1분대 이게 가장 또 핵심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또 누리호가 이겨 나가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쭉 올라가면서 이제 예. 1단하고 2단 사이의 분리가 이제 돼야 되고요. 예. 그때 분리되는 게 이제 잘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폭탄 같은 걸 써서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너무 세면 충격이 너무 커서 네. 탑재되는 위성이 손상이 갈 수가 있고 예. 또 약하면은 제대로 이제 분리가 안 돼가지고 예. 뭐 이렇게 걸려 있다 이러면은 예, 실패하는 거죠. 예, 페어링 분리도 쉽지 않은 과정으로 알고 예, 있고 이 무게도 상당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300kg 정도가 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리호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올라가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예. 문제입니다. 그 지금 2차 발사와 비교하면 위성부의 중량이 줄었더라고요. 예, 근데 예. 고도는 낮아졌고요. 예. 이 난이도로 판단을 했을 때 뭐 어렵다 쉽다를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발사체 입장에서는 예. 뭐 그렇게 차이, 그러니까 다양해지고 네. 다양한 고도에 저희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걸 하나 또 학습을 하는 거고.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이 위성들이 실제 어떤 목적을 갖고 개발이 됐잖아요. 각자 네. 고유의 목적을 예.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각각의 궤도에 정확하게 안착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제 임무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도를 이제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차 때와의 다른 점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요. 이게 더 약간 저고도로 또 속도 같은 거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요. 원래 발사체 5분 전입니다. 예. 네. 네, 발사체는 당연히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고도 예. 목표 손님이 그러니까 위성이 원하는 고도에 올려 보내야 되는데 그게 목표 고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 1차와 2차는 어느 정도까지 이 1단, 2단, 3단 로켓이 성능을 발휘하느냐를 봤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고도인 700km까지를 갔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손님이 원하는 고도인 550km의 고도까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나름대로 1단과 2단, 3단 로켓의 연소 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그 목표 궤도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제대로 된 발사체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가장 높은 고도까지만 간다고 해서 발사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목적인 위성을 제 궤도에 올리는 그 성능을 이번에 제대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이 올리고 무거운 양을 무거운 무게로 올린다 해서 좋은 게 아니군요. 얼마만큼 잘 올리냐를 1, 2차를 봤던 거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는 제 궤도에 다른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갈까,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이번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2차는 어떻게 보면 힘을 검증을 했다면 2차는 정교함을 검증하는 예,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자,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그 누리호가 2차 때와 다르게 이제 그 큐브 위성과 탑재되어 있는 위성들을 사출하는 과정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예. 예. 그 2차 때는 그 위성에서 예, 그 위성에서 큐브 위성을 4개를 사출을 했고요. 예. 이번에는 위성에서 사출하는 게 아니고 발사체 쪽에서 3단 발사체에서 직접. 사출 예, 직접 합니다. 예. 네,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위성에서 사출하는 기술도 약간의 전략적 기술 측면에서는 더 어떤 의미도 있고요. 예. 나중에 이제 무인으로 예. 네, 저희가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고 필요할 때 조금만 3분 전입니다. 방금 방송은 3분 정도가 이제 남았다라는 안내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분 전부터는 카운트다운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함께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 그 기다림의 가장 긴 1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YTN에서 계속 카운트다운을 함께 하시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모습 계속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상 없어 보이죠? 3분까지 지금 카운트다운을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예. 바로 이제 1분 정도 전부터는 네.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10초부터는 제대로 된 또 카운트다운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로 같은 경우에 발사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1차 발사, 2차 발사 그 과정은 문제없이 지나갔거든요. 3차 발사도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저 현장에 계신 분들, 연구진들 그리고 지금 나로 우주센터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실 국민들 어떤 심정일까요? 저희가 한번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예, 심정이 쫄깃쫄깃하지 않을까. 특히 고정한 본부장께서 네. 예, 약 40초 뒤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여러 그림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각 방송사에 이것을 나눠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스를 저희들이 분배해서 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그 누리호가 하늘을 박차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초 뒤면은 이제 그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까지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아주 차분하게 기다리는 저희들은 좀 긴장이 되지만 아주 차분하게 지금 발사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신호들을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10초 전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신호를 네. 주고받습니다. 네. 그 과정에 발사 1초 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중단이 됩니다. 누리호 발사 1분 네. 전입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1분 뒤면 누리호가 18분 58초에 짧지만 긴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비행 시간은 짧죠. 하지만 준비 기간은 길었고 많은 땀과 노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네, 하늘은 우선 누리호의 비행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양호하고요. 현재까지 오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날씨가 허락됐듯이 우주가 누리호를 따뜻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네, 30초 전입니다. 누리라는 뜻은 세상이라는 의미죠.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확장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세상을 우주로 확장하는 세 번째 발사가 10초 뒤에 이루어집니다.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네. 엔진이 점화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가 땅을 박차고 우주를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누리호가 엔진이 점화된 지 13초 지났고요.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순조롭게 올라오고 있고요. 30초 정도가 되면 비행 궤적과 비슷하다고 하면 비행 정상이라는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나와야 합니다.
비행 정상. 비행 정상 나왔고요.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앞으로 30초, 1분 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1분 조금 더 지나서 한 1분 5초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고비, 기체 안정화를 투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 봉합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 힘차게 지금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아주 힘차게 하늘 향해 날아오르고 네.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예.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만든 누리호 부디 최대 동압 통과. 지금 최대 동압 통과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위험했던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2분 정도 뒤에 그러니까 1분 정도가 뒤에 지금부터 더 가면 그렇습니다. 1단 엔진이 정지가 되게 되는데 아마 저 공중에서 뭔가 불꽃이 터지는 듯한 그런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게 그 일단 엔진이 뒤로 이렇게 떨어진 역추진하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들을 저희들도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계속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30초 지나고 있고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광경은 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가 2차 때는 그 모습들이 희미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예, 그 예.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때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예, 예. 그게 역추진됐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아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 지금 구름 때문에 그 모습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2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2분 5초 때 1단이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뭘까요? 1단 엔진 정지 확인. 네. 1단 정지, 엔진이 정지했습니다. 1단 분리 확인. 분리가 됐고요. 자, 이후에 이제 한 3분 54초 정도의 페어링이 분리돼야 되는 거죠. 2단 엔진이 점화를 먼저 해야 점화를 하고 나서 2단 엔진이 점화가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의 과정은 순조로워 보입니다. 2단 엔진 점화 고도 100km 통과. 100km 통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4 3 2 네, 2단 엔진 점화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가 나오질 않아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예, 지금 예 현장에서는 메시지가 들린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발사 영상을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왜냐하면 현재 그 구름 때문에 그 모습이 더 이상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발사했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도 100km 통과 이후에 다른 메시지가 지금 나오질 않아서 예. 2단 엔진이 점화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예,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 100km 통과까지는 확실히 지금 전해졌고요. 엔진 점화 이륙 우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지금 발사 이후 3분 40초가 지나고 있고요.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들려야 하는데 고도 200km 통과. 네, 200km 통과가 들려왔습니다. 네, 방금 현장음이 네. 점화가 잘 됐다는 얘기인 거죠. 예. 자, 저희가 짚어봤던 첫 번째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100km를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 페어링도 분리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분리가 확인됐다고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예. 1, 2차 때하고는 약간 지금 순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네. 순서에 약간 문제가 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2단이 분리되는 시간이 한 4분 30초 정도입니다. 먼저 2단 엔진이 정지가 되고요. 예. 정지된 이후에 분리가 예. 됩니다. 정지된 이후에? 그러니까 4분 31초 정도 뒤에 예. 지금 2단 엔진이 2단 엔진 정지 확인. 나옵니다. 정지 확인했습니다. 정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정된 시간대로 분리 확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럼 기다려야 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고도 300km 통과 멘트가 나올 거고요. 예. 비행 정상이라는 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300km와 비행 정상. 교수님, 지금까지도 예정된 순서대로 역시 진행되고 예. 있는 거죠. 예. 고도 300km 통과. 300km 통과했습니다. 온 국민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 500km 통과라는 멘트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예. 500km까지 들어간다면 절반의 성공 이미 이뤘다 그렇죠. 확인할 예, 수 있겠군요. 예. 예. 저희가 1차, 2차 때도 그랬지만 이 1단 로켓 발사에 있어서는 지금 3차 때도 이 1단 로켓만 보고 난다면 정확히 성공이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자, 무리 없이 현재 진행된 상황들을
꾸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300km 통과했고요. 잠시 뒤에 또 400km 통과 메시지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2단 엔진이 점화돼서 지금 계속해서 고도를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황은 2단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정밀하게 계산된 대로 지금 이 누리호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저희가 반복해서 누리호가 발사 직후의 모습을 저희가 반복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힘차게 날아오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이 음성으로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들었던 것은 300km 고도를 통과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km가 고도 400km 통과. 400km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 목표하는 것은 550km입니다. 예, 맞습니다. 2단은 이미 분리가 됐고요. 3단 엔진이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3단 엔진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3, 2, 엔진 점화.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소형 위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550km, 고도 550km의 차세대 소형 위성이 안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700km의 큐브 위성 7기가 분리가 된다고요? 20초마다. 아, 예. 20초마다 차례차례 예, 사출이 예. 되는 것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누리호는 지금 예정된 대로 절반 이상의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400km까지 통과를 했고요. 2차 때 700km로 올리는 것은 그냥 힘을 실험하는 거였다면 이제 500km까지 약간 더 낮게 올리는 것이 더 정밀하고 힘든 과정이었고 속도도 좀 달라야 한다고요. 예, 예. 그 궤도가 낮을수록 그 속도가 빨라져야 하기 때문에 예, 그 빠른 속도에 맞춰서 투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고도에 맞게 알맞은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400km까지 들어갔던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고도별로 올라가면서도 고도별로 그러니까 목표한 속도가 있는 거고요. 네네. 550km의 마저 위성을 투입할 때는 예. 그 고도에 맞게 예. 이렇게 지구를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속도에 맞게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발사 후 한 7분, 8분 정도가 지나고 있고요. 한 13분 정도가 돼야지 저희가 위성 1차 분리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도 400km를 통과했고요. 지금 속도로 볼 때는 보통 이게 400km까지는 좀 빠르게 온 것 같은데 550km까지는 지금의 그 정도의 속도로 가지는 않은 것 같네요. 조금 느린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400km까지 쭉 올린 뒤에는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네. 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정도 수밖에 예, 없겠군요. 상황입니다. 예. 네, 기다리는 저 입장에서는 빨리 좋은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는데 고도 500km 통과 네, 500km 통과했습니다. 무사히 500km를 통과했다는 안내 메시지를 저희가 방금 들었습니다. 방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실제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이전 영상을 한번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지금 그 발사체 안에도 예. 촬영 장비가 들어있고 송수신을 통해서 좀 받아볼 수 있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그 잠시 뒤에 저희들이 그 영상이 들어오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정해진 목표가 550km 고도인데 그 오차 범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550km에 딱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오차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어느 정도 오차가 허용됩니까? 플러스에서 5km 정도 네. 오차는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교수님,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절반은 넘었나요? 예, 절반은 당연히 넘었고요. 예. 예. 일단 90%라고 생각하는데 90%? 예. 다만 이게 발사체만 보면 90%가 네. 이제 된 거고 예. 이제, 근데 이제 서비스잖아요. 예. 발사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성이 제 궤도에 들어가야 되니까 적당한 속도에 네. 예, 그것까지 보면은 아직은 뭐 절반이고 서비스라고 이렇습니다. 표현을 하신 건 왜냐하면 지금 차세대 소형 위성이라는 손님을 실었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에 엄빌리컬이 떨어지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3단 내부, 2단 내부까지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단이 떨어지는 화면이 예. 좌측의 아래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단과 3단 형태에서 화면 내부 화면을 지금 제 좌측의 우측은 지금 2단 엔진이 지금 점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예, 지금 2단 내부까지도 보여주는데 지금 약간 그 연계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네. 예, 점화하는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측의 제일 위쪽은 아마 지금 위성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 그러면. 촬영이 돼서 이단 지금 보이는 거고요. 지금 엔진이 점화되는 모습들이 그렇죠. 나오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2단까지 점화가 됐고 지금은 3단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이요. 2단까지 분리가 완전히 됐고요. 500km 네. 통과할 때까지는 지금 계속 3단이 점화해서 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발사 10분이 넘었습니다. 이제 한 3분 정도 안에 1차 분리가 성공되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성하고 지상하고 통신을 해가지고 예. 예, 제대로 예, 통신이 되면은 위성이 그러면은 예. 발사 후에 몇 초, 몇 분 정도 있어야 지상국과 교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위성 간에? 보통 뭐 수분 내. 예. 아 예. 예. 지금 지상국과 그 위성 간에는 지금 현재는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추적을 하는 거는 지금 제주도의 추적소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건 1단, 2단 분리까지 실시간으로 통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단은 남태평양의 팔라우라는 팔라우. 지역에 네. 또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특수 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단 부분의 운동이나 움직임은 대부분 이 팔라우 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팔라우에서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궤도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예. 원래 예정했던 것과 지금 이동하는 궤적을 그려보면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5분 46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37분 정도 됐을 때, 37분 06초 정도가 됐을 때 고도는 550km여야 되고요. 위성 1차 분리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고도 550km 도달이라는 멘트가 나올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도달함과 동시에 그 차세대 과학기술 소형위성 2호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네. 두 가지 멘트가 동시에 나온다면 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공을 한 겁니다. 3단 엔진 정지 확인. 3단 엔진 정지 확인이 됐습니다. 궤도 투입 확인. 550km 고도에 예, 돌입한 겁니다. 예. 거의 정확하게 시간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37분 06초 예상대로라면 위성 1차 분리가 돼야 되고요.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라우 지역에서는 그것을 추적하고 있고 그 위성과의 메시지도 3단 엔진이 정지됐지만 그동안의 관성으로 인해서 계속 날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날고 있는 속도가 제대로 된다면 곧 그러니까 37분 3초 정도 되는 시간에 예. 소형위성 2호가 예. 궤도에 투입이 될 겁니다. 예. 예. 3단 엔진 정지 확인됐고요. 궤도 투입 확인도 지금 된 상태입니다. 550km 고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상황으로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분리 확인. 분리도 예. 확인됐습니다. 아, 예. 확인됐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상됐던 시각과 초까지 맞아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정밀함까지도 예.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3초 뒤에 큐브 위성이 하나가 분리가 될 겁니다. 예. 2차 분리, 위성 2차 분리. 아, 잠시 뒤. 이게 가장 먼저 분리가 됐고요. 예. 큐브 위성이 다음 분리가 돼야 됩니다. 네. 큐브셋 1번 분리 확인. 확인됐습니다. 예정됐던 시각은 26초였는데요. 지금 34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각은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3차 분리를 기다리는 게 20초 간격으로 계속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적당히 간격을 띄어서 예.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완벽한 성공의 큐브셋 2번 분리 확인. 네. 예. 확인이 됐습니다. 3차 분리도 확인이 됐다는 안내 메시지. 루미르까지 해서 3차 분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제 남은 것은 카이로스페이스 그리고 도요셋 4기. 네. 4기가 남았네요. 예. 자,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큐브셋 3번 분리 확인. 확인됐습니다. 네. 4차 분리까지도 카이로스페이스의 큐브셋까지 완벽하게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도요셋 4호까지 20초 간격으로 사출을 하면 됩니다. 천문연이 개발한 도요셋이고요. 예. 나노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군집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가 동시에 20초 간격으로 나와야 됩니다. 4번 분리 확인.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세 개만 더 분리 확인이 되면 예. 완벽한 성공을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지만. 저 정도 발사체 입장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예. 예, 발사 서비스까지 성공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위성의 문제입니다. 예. 큐브셋 5번 분리 확인. 확인됐습니다. 2차 분리까지 확인이 됐고. 정말 예정된 시간 초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 정확한 발사입니다.
대단하다라는 말을 아껴놓고 있는데 손님을 배달하는 네. 솜씨가 아주 뛰어난 겁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이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지금 초까지 마쳤다면 발사는 성공한 거라고 봐야죠. 두 개 더 네. 남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6차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7차 분리, 8차 분리까지 그래서 도요새 4, 5까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큐브셋 7번 분리 확인. 7번도 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예. 도요새 4기 중에 3기가 예. 네, 분리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8차 분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누리호는 본인의 임무는 이미 이제 다 예, 완벽하게 예. 마무리를 한 거군요. 예. 예. 힘차게 날아올라서 약 18분 58초의 비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신 또 국민들과 또 많은 연구진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예. 위성을 연구하시는 분으로서는 좀 위성이 잘 됐으면 하는 모습이 지금 당연한데. 그렇죠. 예. 자, 지금 어쨌든 누리호는 예정된 시각 정말 초까지 맞추면서 정확하게 해야 할 일들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가 완벽하게 있어야 하지만 예. 8차 분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비행 종료는 정확하게 저희가 18분 58초를 예상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8차 분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8차 예정 시각이 18시 39초 26이거든요. 예. 네, 지금 이 그 발표하는 것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맞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요. 7차까지는 완벽하게 분리가 예.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20초 간격으로 마지막 8차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없는 걸로 봐서 8차가 예. 분리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7, 보여집니다. 6, 예.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요셋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1호, 2호, 3호, 4호가 모두 다 지금 분리가 됐는지는 지금 확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 근데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큐브셋 6차 분리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서 네, 건너뛰어서 예. 지금 8차 분리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도요셋까지는 분리가 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시각은요. 6시 43분 정도 이제 비행이 종료된 누리호는 이제 모든 비행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분 뒤면 이제 비행이 종료되고 이제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정도라면 물론 이제 공식 발표가 있어야 하지만 알려 드립니다. 예. 누리호 추적 운용이 종료되었습니다. 비행 종료까지 일단 발표하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분석이 이제 들어가고 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지만 완벽한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도요셋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 알려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발사장 인원 통제는 계속되오니 안전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의 발사장 접근을 금지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누리호 비행 종료라는 안내 메시지를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텔레메트리라는 위성과 지상국과의 교신을 하는 특수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통신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예.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나면 실제로 원하던 궤적대로 진행을 했는지 목표 고도에 도달했는지 예. 실제로 위성들은 제때 분사 그 분리가 됐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누리호가 8개의 위성을 모두 그 궤도에 진입을 시켰다면 발사는 성공입니다. 예. 그 다음은 뭐냐면 실제로 이 위성이 돌면서 지상국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교신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교신 과정을 거치면 이 자체는 완벽하게 위성이 제대로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 누리호 차원에서 보면 손님들을 제 위치에 제대로 배달을 했기 때문에 안내를 예. 했기 때문에 예.
누리호의 임무 자체는 성공이다. 그러니까 발사 자체는 100% 성공으로 보인다. 교신을 네. 성공하기 전에 누리호 성공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예.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네. 그 과정에서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난 뒤에 예.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고요. 예. 그 뒤에 한 8시 저녁 8시쯤 해서 예. 카이스트와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간의 첫 교신이 이루어집니다. 예. 8시쯤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완벽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황우현의 분위기를 보면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분명히 발사는 예정된 시각과 예정된 고도에 정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발사 자체는 성공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 돼 보이고요. 네. 자, 이후에 이제 위성이 그 우주라는 공간에서 그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확인하는 그 과정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숙제, 남은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그 위성하고 일단 교신이 딱 성공하면 예, 위성이 이제 태양전지판을 이제 전개를 하고 전력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다음에는 기능 테스트를 처음에 딱 돌립니다. 예, 뭐 문제 없나, 예, 파손된다 없나, 예. 전선 연결은 제대로 돼 있나.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임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김진두 기자, 이게 세 번째 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 순수 기술로 이제 발사를 하는 것. 지금 보면은 이게 발사가 성공으로 마무리된다면 세 번 중에 두 번, 첫 번째도 물론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두 번은 성공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는 기술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데이터 분석 과정이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예. 지금으로부터 40분이요? 그렇습니다. 예. 데이터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바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의 첫 교신 성공과 상관없이 누리호가 실제 발사 임무를 성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현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발사 임무가 누리호 발사 임무가 첫 실전 발사 임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전 네. 임무까지도 발사했죠. 네, 제일 중요한 게 550km 고도에서 원하는 속도로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네. 예. 그게 속도가 많이 부족하다. 1차 때 속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 예, 거죠. 그러면 자기 추진력을 써서라도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성공이 저기 큰 문제는 없는데 추력기가 없는 위성도 있거든요. 예. 그 위성 같은 추력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네. 걔는 속도가 안 됐기 때문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고도, 어떤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춘 후에 완벽한 성공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주 강국의 반열에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이번 발사로 인해서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예. 한 번 성공하면 어쩌다 한 번 성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예, 연달아 성공을 계속해야 신뢰도가 쌓이는 거고 예, 그러면 아, 이제는 발사체 국가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아예 네.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빨리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성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지금 발표를 통해서 확정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발사 과정은 현재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봤을 때는 매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발사에 필요한 힘과 정확도까지 갖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통 이 위성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이 발사체에 실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보통 이 550km 이때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이게 궤도는 위성마다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궤도는 700km, 800km 사이 많이 투입을 했는데 점점 이제 해상도가 중요해지고 네. 방문 주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좀 500km하고 550km 정도의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방금 이제 또 화면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직까지 완벽한 성공을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 들은 이 소식으로는 예. 현재까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어떤 단계들이 착착착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약 40분, 이제 한 35분 정도 뒤에는 정밀 분석 이후에 결과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 모습이 좀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지켜본 시민들 그리고 연구원들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서 하늘로 날아 올랐습니다. 자, 현장에 모인 시민들 누리호의 발사 장면을 지켜봤죠? 네. 예. 자. 네, 이제 현장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누리호 발사 모습을 같이 지켜봤을 텐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우주를 향해 솟은 누리호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엔 아직도 진한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누리호가 날아간 방향을 바라보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누리호가 무사히 안착하기만을 기도하며 곧 있을 발사 결과 브리핑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전망대와 발사대까지의 거리는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발사 전만 하더라도 누리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카운트다운과 함께 불꽃을 뿜어내는 누리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맑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비행하는 누리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며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열띤 응원을 보였는데요. 지금도 이곳 전망대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서도 비행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차 발사 당시 이곳 전망대 인근에만 3천여 명에 가까운 인파들이 모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종식으로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위성이 탑재된 사실상 첫 번째 실전 발사인데요. 시민들은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해줄 누리호의 무사 안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누리호의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국내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교신이 이루어져서 위성이 목표하는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발사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위성 언제 교신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위성들이 정해진 시간에 제때 분리됐다는 소식에 국내 첫 교신을 앞둔 이곳 지상국은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1층에 지상국이 있는데요.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연구진들은 지상국에 모여 누리호 발사 장면을 차분히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지상국에서 교신하는 위성은 맨 처음 분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위성으로 레이더 영상을 활용한 전천후 지구 관측과 각종 위성 핵심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 기준은 이 실용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킨 것입니다. 이는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성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지상국에서 명령을 보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발사 30여 분 뒤인 잠시 뒤 오후 7시쯤 위성이 보내오는 신호를 남극 세종기지에서 처음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사 1시간 30여 분 뒤인 오후 8시쯤 위성이 이곳 국내 지상국 상공을 지날 때 첫 교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초기 교신 결과를 이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간 위성은 7기가 더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우주날씨 관측용 군집위성인 도요샌 4기와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큐브 위성 3기입니다. 이들 위성에 대한 교신은 위성을 제작한 연구기관과 각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식 위성 교신 결과를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주요 임무인 19관 위성 8기를 궤도에 투입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마련된 YTN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전해주시죠.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싣고 간 우리 위성 8기 분리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호성 박사와 함께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일단 누리호 발사 성공적이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다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위성이 8개가 완벽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시간에 다 분리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그 위성이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있나 그런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될 것이 필요하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서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 그다음에 각 그 각 1단, 2단, 3단의 연소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봐서는 지금 궤도상에 있다고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 예. 누리호 발사 이후에 이제 계획했던 시간에 딱딱 맞춰서 그 절차가 진행이 됐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 궤도의 위성을 분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걸 지금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리호로부터 이 데이터를 받는 건가요? 어디서 받는 그러니까 이제 누리호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또 이제 해야 됩니다. 아, 그걸 예, 지금 분석하는 작업 예, 진행 그렇습니다. 중인 거예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받자마자 그것을 이제 분석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위성이 원하는 그 궤도에 있는지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 네. 그게 분석하는 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네. 소식이 전해진 게 한 거의 20분쯤 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20분쯤 뒤면은 누리호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는지 네. 이걸 알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누리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이번 임무는 네. 의뢰받은 위성들을 네. 목표 궤도에 올려주는 것.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네.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네. 지금 고도가 맞는지, 예, 550km 그 고도에서 맞는지 이런 것하고 실제적으로 분리가 다 완벽하게 되었는지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네. 그리고 나머지 큐브 위성 7기가 7기, 있잖아요. 예. 예. 이 위성들이 다 같은 궤도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궤도에 배치가 됩니다.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올라갔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게 네. 중요하겠군요. 네. 궤도에 배치했는지가 이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네. 예.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위성들과 교신을 해서 제대로 네. 작동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단지 그 발사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하는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충분히 제공을 했다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으면은 그것이 저희의 임무는 이제 그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 누리호의 임무는 예, 배치하는 것까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수송해 주는 거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누리호는 이제 임무를 다 하고 이제 예. 추락해서 저 어디 공해상에 예, 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예, 예, 임무를 완수했는지 정확하게 완수했는지는 네. 이제 한 20분쯤 뒤면은 알 수 있겠는데 네, 예. 일단 목표했던 궤도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장소에서 이제 위성을 분리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만약에 이제 그게 정확한 궤도였다면 이제 임무에 성공한 거고요. 네. 이제 임무를 마치고 네. 공해상에 예, 예,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발사 당시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네. 야, 아, 지금 발사할 때, 야, 이 소리 소리가 들리세요? 예. 예, 그 당시에 소리가 지금 화면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여기가 지금 산 넘어 저 네, 발사대가 산 넘어에 있는데 예. 아니 이게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게 오셔서 네. 제 귀가 그렇습니다. 멍멍해질 정도로 네. 예. 귀가 이렇게 멍해질 정도로 그 소리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진동이 여기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예. 산 몇 개를 건너서 왔는데도 예, 예. 그 진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하늘로 치솟아 오를 때 저 장면을 여기서 저희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렇게 가다가 네네. 저 궁금했던 장면이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들면서 방향을 좀 트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굉장히. 왜 저렇게 연기가 나나? 아직 일단 분리할 그 시간이 아닌데. 아니었죠. 예. 예. 연기가 나면서 이렇게 고리 모양이 나는 네. 거예요. 마치 그 뭐 전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고개 비행하는 것처럼. 네. 네. 예. 그거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발사체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그 공압을 받는 압력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받은 그 하중 저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비행을 회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면서 동시에 또 그 불필요한 그런 가연성 가스 혹시 내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기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화재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연기처럼 이런 것이 보여지는 그랬군요. 경우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누리호에서 촬영한 영상일까요? 위성이 분리되는 장면이에요. 예. 예, 조금 네네네, 전에 누리호 바로 그냥 그 예. 예, 그것이 바로 보여지고 있네요. 예, 예. 아, 어유. 예. 지금 보니까 저 천천히 분리된 저 위성이 네. 혹시 그 앞서서 분리된 게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고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이어서 또 위성이 예, 지금 그렇죠. 또 나가고 예, 있어요. 예, 각 그 추진 그 스프링에서 예, 도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 지금
저거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있다가 네. 뭐 튕겨져 나가는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프링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 안에 스프링이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른쪽은 지금 네. 3단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 아래 보이는 게 지구인가요? 예, 아래가 지구입니다. 그 위에서 지금 엔진을 보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아, 예. 위에서 아래를 찍은 네. 그런 형편입니까? 네, 네. 자, 지금 왼편에서는 저렇게 천천히 나가는 천천히. 게 주 네. 탑재 위성 네, 주탑재 예. 위성이고요. 예, 차세대 그다음에. 소형 위성. 네. 네, 누리호 3차 발사 과정을 현장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누리호가 힘차게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최종 성공 여부는 잠시 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교신이 이루어지면 알 수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